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우리 재윤 작가님의 가방을 한번 까봤잖아요. 영상을 하는 저는 가방으로 끝날 수가 없겠죠. What's in my bag 대신 What's in my car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도 아시죠? 장비의 가장 끝판왕. 자동차죠. 그죠? 장비의 가장 끝판왕인 일단 자동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적당한 이제 짐 많이 들어가는 그런 SUV로 제가 잘 타고 다니고 있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자, 뭐가 좀 이렇게 굉장히 꽉 찹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꺼내볼 건데 일단 가장 먼저 꺼낼 거는 이제 장비를 내리고 실을 때 가장 먼저 내리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싣고 하는 그런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거를 뭐 스튜디오까지 옮길 때 그럴 때 거리가 굉장히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최대한 담아서 들 수 있을 만큼 들고 좀 끌고 편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부터 보여드리자면 의자입니다. 뜬금없이 왜 의자가 있나 싶죠? 스튜디오를 가면 생각보다 의자들이 너무 낮은 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높은 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의자가 너무 좀 못생긴 경우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어디서든지 좀 넉넉하게 만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의자를 하나 갖고 다닙니다. 이거는 이케아에서 프랭클린이라는 제품이었고 뭐 사실 디자인이 그냥 무난해서 어떤 스튜디오든 그냥 무난하게 어울리는 그런 이동식 의자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차에도 잘 실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삼각대 아니면 뭐 조명삼각대 이런 다리류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조명삼각대는 제가 세 개를 쓰고 있는데 조명삼각대가 이제 뭐 어디서 받은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같이 세트로 오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 세 개 중에 가장 좀 쓰면서 좀 튼튼하게 느껴졌던 거는 이 대안에서 나온 이 조명삼각대가 좀 좋더라고요. 만져봤을 때도 했을 때 견고하기도 하고 이게 여기 만져보면은 소리가 좀 달라요. 좀 더 약간 애가 좀 견고한 느낌? 조명삼각대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대안 제품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쨌든 스탠드로 정말 많이 쓰이는 C스탠드입니다. 이것도 대안 제품 걸로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한 제품이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시스탠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딱 봐도 굉장히 튼튼하죠. 생각보다 많이 깁니다. 엄청 길죠? 시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머리 위에 달아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무거운 조명을 올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좀 알맞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대안이 다 좋은데 가방 품질이 좀 예, 보는 것처럼 가방 품질이 좀 구려요. 이게 지퍼도 한 번씩 터질 때도 있고 다 좋은데 좀 가방 품질이 썩 좋지는 않다. 다음 제품은 이제 요 트라이 비디오 삼각대죠. 지금 제 차에는 한 개가 있지만 원래는 이제 총 두 개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스몰리그 비디오 삼각대 이게 제가 알기로 한 20만원 초반대였나? 20만원 초반대의 제품 중에서 제일 나아요 얘가. 그렇다고 유압이 막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은 스몰리그가 좀 유일무이하지 않나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잘 쓰고 있고 다리류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었네요. 사진 삼각대죠. 옛날부터 잘 오래 쓰던 건데 트라이가 하나 좀 보조로 필요하거나 할 때 쓰는 맨프로토 비프리 제품입니다. 3캠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보조로 쓰기에는 뭐 나쁘지 않아 가지고 다 좋은데 이 플레이트 방식만 좀 가끔 좀 그래요. 안 껴져 가지고 구입을 하신다면은 추천하진 않는다. 차라리 그 돈으로 레어포트를 사셔라. 자, 다음으로는 조명에 사용되는 조명 쉐이핑 툴들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가지고 다니는 쉐이핑 툴은 일단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쓰는 이것도 대안에서 나온 제품이고 요즘엔 또 이렇게 원터치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원터치로 쓸 수 있는 소프트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딱히 쓰면서 아 되게 뭐 품질이 별로네 뭐 이런 걸 느낀 적은 없었고 그냥 원터치라서 좋아요. 촬영 끝나고 나서 접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은 한 방에 접히니까 편하면 장땡 아닌가. 다음은 또 대안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좀 작냐, 그 현장에 가면은 특히 실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스튜디오나 좀 작은 스튜디오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저런 소프트박스도 펼치면은 공간이 이만큼 잡아먹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서브로 쓰는 겸 간혹 이제 그런 좁은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작은 걸 하나 샀습니다. 이거 되게 귀여워요. 이거 또 원터치로 귀엽죠. 되게 아까랑 비교했을 때 공간도 적당히 잡아먹고 끼우기도 심지어 편해. 이렇게 한 방에 제가 갖고 있는 소프트박스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고독스의 S120T라는 제품인데 아 품질은 정말 좋아요. 심지어 방식도 원터치야. 우산이야 우산. 좋아. 근데 너무 커. 호리존에서 쓰기에 딱 좋은데 실내 스튜디오 어지간한 듯 이거를 여기까지 놀려서 하면은 공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힘들 때가 많았어. 그래서 사실 선이 많이 가진 않아요. 그래도 이 안에 이 마감 처리하며 되게 진짜 잘 만든 그런 견고한 그런 소프트박스라서 좀 넓은 현장에서 쓰기에 좋다. 근데 소프트박스가 크면 당연히 좋은 점이 많긴 해요. 피사체한테 이제 빗을 골고루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래도 현장 상황에 맞게 좀 적절하게 크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쓴 편입니다. 쉐이핑 2로 보여드렸으니 조명을 보여드려야겠죠. 좀 많긴 한데 하나씩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는 고독스의 VL302 화이트 모델입니다. 300W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제 바이컬러는 아니고 이제 일반 화이트 컬러만 되는 건데 사실 일반적인 인터뷰나 아니면 상업 현장에서는 화이트가 대부분 많이 쓰이긴 해요.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조명 중에 하나인 VL302입니다. 다음 조명은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조명 중에 하나, 최근에 이제 고독스에서 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SL303 제품이고 바이컬러 제품입니다. 가격대도 괜찮고 이건 추천드려요. 딱 하나 단점이 있으면은 가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차가 없으면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 그 왜 작가님이 쓰시는 그런 그런 거에 한꺼번에 담고 댕기든가 해야지 가방이 없는 게 참 아쉬운 그런. 하지만 그래도 진짜 품질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조명 두 개, 300W짜리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조명은 서드로 쓰고 있는 고독스에서 나온 라이트몬이라는 150W 바이컬러 모델입니다. 얘는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컬러도 되고 보조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얘도. 하지만 얘도 단점, 가방이 없다. 싸구려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네 번째 조명은 지윤에서 나온 몰러스 X100이라는 모델입니다. 몰루스인가? 이게 활용도가 좋은 게 작아요. 사이즈가 배터리 붙여도 여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머리에 핀 조명을 때린다든지 그럴 때 되게 알차게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일단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좀 약한 삼각대라든지 아니면은 매지감 같은 거에다 달아놓고 그냥 편하게 각도 조절하면서 쓰기에 되게 용이한 앙증맞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장점! 가방이 있다. 가방 좀 좋아 보이는데요? 가방이 좋아 보이는데 이 한자가 다 조져놔가지고. 마지막 조명 난라이트의 파버튜브 15C2 버전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머리 위에 보조로 쓸 때도 있고 장소가 좁을 때라든지 색을 좀 넣고 싶을 때 꾸미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정말 요모조모로 쓰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가방 품질이 어때요? 아 이거는 가방 품질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특히 핸들 부분도 그렇고 가방이 펼쳐지는 거라서 아이디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조명이 총 하나, 둘, 다섯 개네요. 네, 다섯 개 조명을 쓰고 있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조명을 다 보여드렸고 다음으로는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죠? 뜬금없죠? 보통 많이 하는 상업 영상 중에 하나가 인터뷰 영상인데 이 쿠팡에서 산 거라 좀 품질이 좀 그렇긴 한데 인터뷰를 할 때 우리가 카메라를 보고 하는 촬영이라면 이제 카메라 렌즈 앞에다가 이제 프롬프터를 대고 이제 그런 장치가 있어야겠지만 어떤 촬영 때는 이제 카메라를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고요 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 할 때는 저 앞에다가 이렇게 노트북을 두고 프롬프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보면대를 하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은 보면대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에 링크 추천 좀. 자 메인 카메라 가방을 까기 전에 이제 카메라 가방 밖에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코미카의 VM30이라는 샷건 마이크를 이제 샷건 마이크가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 장점이 이게 무선이 돼요. 아까 전에 그 C스탠드 그런 데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머리 위에 이렇게 할 때 굳이 막 선이 필요 없이 정말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괜찮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짐벌. 짐벌은 페이유에서 나온 페이유 스코프 프로
라는 제품이고, 이거 힘이 굉장히 좋고 퀄리티도 괜찮고, 전에 다니던 회사라든지 그럴 때는 론인을 가장 많이 썼는데 론인이랑 비교했을 때 힘이 진짜 좋아요. 일단 가방이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저같이 정리하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무지성으로 때려 박은 다음에, 근데 얘는 이렇게 닫아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짐벌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그 픽처스 로얄에 나갔을 때 부상으로 받은 시로그 백팩입니다. 되게 귀여운 가방인데, 카메라 가방이에요. 정말 작은 카메라 가방이고, 남자들은 보통 왜 소지품 많지 않잖아. 지갑이랑 명함 지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처럼 약간 블랙 앤 화이트 룩으로 입었을 때 나름 예뻐가지고 생각보다 자주 메고 다닙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촬영의 핵심인 제 카메라 가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대 위에 올린다는 노트북이 있는데, 맥북 프로 15년형입니다 10년이 다 돼가는 노트북이죠. 그 여러분, 요즘 이거 카페에서 보기 힘듭니다. 이게 근본이야, 근본. 불 들어오는 차가 근본. 사실 이걸로 뭐 편집을 하는 건 아니고 개인용 업무 보거나 문서 작성하거나 프롬프터용으로 쓸 때, 그럴 때는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아직 멀쩡한 거야? 이 노트북은 그 유선 노트북입니다. 너 나쁘진 않아. 딱 한탕 뛰기 좋아.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가방에서 하나씩 보면은, 카메라는 EOS R6 Mark II를 쓰고 있는데, 망간에 저는 이제 기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출하면은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인으로 R6 Mark II와 같이 저랑 일하시는 감독님 카메라인 파나소닉의 S5 Mark II를 이제 보조캠으로 쓰고 있고요. R6 Mark II는 전반적으로 쓰기 좋은, 뭐 60프레임으로 했을 때도 발열도 제법 오래 버티고, 이미지 품질도 괜찮고, AF 빠르고, 사진 품질도 괜찮고, 그 픽처스 로얄 찍을 때 이걸로 다 찍었다. 아, 모든 출연진이 다? 모든 출연진이 다 이걸 쓰고, 모든 스태프들이 다 이걸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생긴 파우치죠. 되게 오래전에 BA에서 이제 필터를 광고를 주셨을 때 같이 보내준 파우치인데, 너무 예쁘고 너무 품질이 좋아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 스웨이드. 전 쓰는 종류가 좀 가지각색이라 굳이 뭐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ND 쓰는 거 있고, 미스트 필터 그거 있고, ND 필터 있고, 얘도 미스트 필터, 얘는 크로스 필터. 여러 가지 필터를 구비해 놓고 이제 이렇게 한 파우치에 넣어서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보관을 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인데, 고독스에서 나온 GM6S라는 외장 필드 모니터고요. 이거 제가 주변에 추천 많이 해주는데, 써보신 분들 대부분 와 진짜 선명하다, 깨끗하다, 밝다, 좋다 라는 평을 많이 들어서 지금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도 이거 쓰고 있어요. 국룰이죠. 다음은 마이크.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고독스의, 이름을 모르겠어, 까먹었어. 아무튼 이름은 첨부해 드릴게요.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고요. 베스트 장점 하나, 자체적으로 케이스에서 배터리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넣기만 하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라 보면은, 최근에 제가 리뷰한 나이트코어의 이 블로어, 이런 용도로도 쓰고 있고요. 뭐 카메라에 먼지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쓰고 있고, 네,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 리뷰한 영상에 누가 제 욕을 오지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 그니까 나 아주 수명이 아주 한 10년 늘어나는 줄 알았어. 아, 요거는 이제 항상 안전빵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게 뭔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 소니의 그 국룰 마이크죠. TX660 모델이고, 마이크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이 연결하기도 귀찮다, 그냥 딱 키고 바로 녹음 때려버리면은 바로 수음 끝나니까, 그럴 때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카메라 배터리가 있는데, 지금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거 포함하면은 총 한 6개 정도 쓰고 있는데, 솔직히 근데 이 중에 이 신형 마크 안 달린 거는 좀 오래 쓴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로 한번 싹 구매를 한 것도 있고. 자, 오늘은 이렇게 제 이 다양한 장비들과 그리고 제 이런 가방 속 세팅들을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특히나 요즘에 이제 1인 제작자, 소규모 제작자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다니는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What's in my car를 한번 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정성스럽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이거를 이제 테트리스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